280쪽 가그제도의 특징부터 가겠습니다. 자, 선발 방법, 과거 시험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음서, 그다음에 청거. 됐죠? 고려에 비해서 음서와 청거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무과가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는 고려에 없던 무과 시험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의 운영. 문과와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방법을 통해서 실시했다. 초시, 복시, 전시 방식. 잡관은 국가에서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실시했다. 응시 자격.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다. 이건 고려와 공통점.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을 3년마다 보는 시험을 식년시라고도 한다. 식년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특별시, 수시로 보는 시험도 있다. 특별시가 있다. 1894년 갑오 1차 개혁 때 폐지되기도 했다. 새로운 과거 제도가 필요했겠죠. 그다음에 과거 시험의 종류와 절차. 속과 갑니다. 첫 번째, 초시. 둘째, 즉, 한선과 지방에서 실시했고, 도별 합격 수가 정해져 있고, 각 700명씩 생원과 진사를 선발. 그 다음에 한성시 200인, 향시 500인, 경상도 100인, 평안도, 그 다음에 함경도. 그 다음에 복시. 예조에서 실시. 도별 합격자가 인원이 배정이 없었다. 복시에는 각 100명씩 생원과 진사가 선발돼서 100패를 지급했다. 100패임이 줄었습니다. 하얀색 비단 천에다가 합격패를 주는 겁니다. 100패. 그 다음에 문과. 초시 240명, 복시 33명. 전시, 왕 앞에 치른 시험, 3차 시험. 전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왕 앞에 친히 글을 쓸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친님이 대책을 지켜야 했다. 대책. 답지를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지를 책문이라고 할 거고요. 대책, 답지를 얘기합니다. 이 정도 하나만 하면 될것 같아요. 대책, 답지. 여기 합격한 33명 등급이 결정되고 갑을 병에게 홍패가 지급됐다. 붉은색 비단에 검정색 글씨로 홍패가 지급됐다. 무과. 초시는 190명,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시험 과목 활쏘기. 네, 1차 초시에는, 무과에는 활쏘기. 복시 28명에 밑줄 그으면 돼요. 28명의 합격자가 선발되었다. 시험 과목. 4서 5경 중 하나인 무예와 병법서의 미주고, 무예와 병법서. 그 다음 7책 중에서 통감, 병요, 소학 등에서 출제가 되고요. 경국대전 등. 무예만 뛰어나서 무과가 합격된 게 아니라 나머지 문내 갖춰야 할 공부도 필요하더라. 전시, 왕 앞에서 보는 3차 시험. 임금에 침림하여 보는 시험이 기보 격구 시험을 봅니다. 기보 격구 시험. 복패에서, 복시에서 28명이 등급이 결정된다. 갑을병. 홍패가 지급되었다. 핵심은 33명하고 28명만 좀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과 33명, 무과 28명 정도. 증강시. 국왕의 즉위 등 특별한 경사시에 보는 시험을 증강시라고 본다. 증강시에 그 광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광에다가. 아까 우리 관광할 때 기억나시죠?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한자를 갖다가 증광시, 국왕과 밀접한 행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을 증광시, 별시,
부강직이 보통의 경사에 치른 시험. 우리 아들이 세자가 탄생했다. 예, 우리 공주가 결혼식을 하게 됐다. 예, 별씨. 별씨는 문과와 무과 모두 초시와 전시만 치른다. 복시가 없죠? 초시야, 복. 초시와 전시만 치른다. 알성시. 성시 국왕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지는 성균관에 문묘석전제에 참석한 지 성균관 명륜당에 치른 시험 문과와 무과만 실시했고 단한 번의 시험으로 당일날 합격자가 결정된다. 네, 알성시 성균관 유생들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다. 시제갑니다.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하급 관리로 나아갔으나 오타가 나있습니다. 요직 진출은 어려웠다. 요직 진출은 어려웠다. 천거. 대표적인 게 뭐지 아까? 현량가. 대표적인 게 현량가가 있다 정도. 음서제도. 2품 이상의 관리자재가 시험을 보지 않고 등용되는 시험을 음서 또는 문제도로 한다. 고관으로 승진하기는 어려웠다. 승진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가 돼서 그러면? 다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반대죠. 고려는 음서제도에 승진의 제한이 없어요. 조선은 음서제도에 승진 제한이 있어요. 훨씬 더, 고려에 비해서는 조선이 훨씬 더 음서제도로 들어간 친구들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고려와 조선의 음서에 대한 승진 문제 관련된 경우. 단, 여기 합격하지 못한 3품의 자제들이 왕의 식기에서 왕의 백으로 들어간 시험 하나 뭐라고 그러겠죠? 대, 과, 체. 대까지도 있다는 것. 대까지도 있다. 아, 과거제까지 좀 맞췄네요. 별 재미가 없었죠. 그죠? 양만 많고, 지루하고, 알아요, 저도. 저도 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시험 그렇게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양이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직 가겠습니다. 군사조직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군입니다, 이제. 아까 했던 것들이 또 반복돼요. 조선 전기에 오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이, 오이 갑니다. 자. 283쪽에 보시면 283쪽에 오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흥이, 용양이, 호분이, 충자이, 충무이 이거 다안 외우셔도 돼요. 일단 오이가 있다는 걸 정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좀 어려운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와요.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면 이건 서울만 경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울의 중앙에 근무한 애들은 지방도 같이 겸해서 복무가 된다는 거고 그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의흥이는요, 서울의 중부지방에 주둔을 하게 되고, 개성, 경기, 강원, 충청, 황해도 지역을 같이 통할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용양이 서울 동부이고, 경상도 지역을 통할해요. 같이 관할한다는 뜻이에요. 호분이 서울 서부고요, 평안도 지역. 충자이 서울 남부 지역이고요, 전라도 지역. 충무이 서울 북부이고 함경도 지역을 같이 통할한다. 그러니까 꼭 서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방도 같이 겸해서 지키게끔 구성되어 있는 게 오이다. 오이. 자, 오이의 기능 갑니다. 궁궐 수비와 수도 방비를 담당하였다. 태조 때 의흥 3군부로 처음 설치됐다. 의흥 3군부. 태종 때 사병을 혁파하여 병권을 집중. 세조 때 오이 도총부를 설치하여 오이의 지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인적 구성 및 보수. 5위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특수군, 갑사, 정병,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구성 요소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해요. 왕실과 공신, 고관의 자재로 구성된 고급 군인을 특수군. 그 다음에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무과 시험에서 합격하고 오는 사람들을 갑사. 갑사, 장교시험 합격한 사람들 요즘 쓰냐? 장병, 각도에 번상된 농민군사이다, 농민군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민입니다, 새끼에서. 농민병을 갖다가 정병이라고 합니다.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와 조선의 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중앙군은 52, 52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징, 양인계병조와 병력일치. 이거 했던 것들이죠. 양인 이상의 신분이 모두가 군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병력일치를 통해서 먹는 부분까지 다 해결되었다. 조선 후기 5군형입니다. 5군형. 훈련도감, 총류청, 수호청, 금의형, 어영청. 5군형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이기도 해요, 또. 5군형. 훈련도감은 선조 때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만들어진 우리나라 용병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직업군이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 적어볼까요? 5위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양인 계병제만 좀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병농일체 하나 잡으시면 되고, 훈련도감. 잘라봐 이렇게. 도가 뭐라고 그랬죠? 임시 관청이죠. 임시로 만든 거죠. 네. 훈련도감. 우리 임진왜란을 우리가 겪죠. 휴전 시기에, 네, 휴전한 시기에 만든 게 훈련도감이에요. 처음으로 만든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을 만들었지. 그리고 세 가지 특수병을 만들고 삼수병 제도라 불러요. 삼수병. 호수, 사수, 살수. 숫자가 3개가 있죠. 삼수, 호수, 사수, 살수. 삼수병 제도를 만들었다. 즉, 여기는 결과적으로 호수에는 조총부대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조총부대가, 네,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왜? 임진왜란 때 조총부대한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본 애들한테. 우리나라는 조총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 그럼 이게 직업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직업군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월급이 지급돼야 되는 뜻이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죠? 전쟁 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뭘로 월급을 대신 지급해 줄까요? 이거 갖다 당송미라고 불러요. 당송미를 대신해서. 요즘에 군량미예요. 중국으로 지원받은 군량미를 대신해서 일단 지급을 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군량미가 계속 지급되는 게 아니라 수급되겠죠. 자,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다들 해산하시고 집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산수밋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지주들에게 토지 한 결당 2.2두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유일하게 소수점으로 걷는 세금 처음 등장했어요. 이걸 2.2두, 삼수밋세라고 불러요. 이 훈련도가. 나올 게좀 많죠? 양이 많아졌으니 갑작스럽게. 그 다음에, 이건 선조 때 만들었고요. 총융청. 민조 때 만들었고요. 수어청. 어영청. 인조 때 만들었고요. 금이영. 이게 숙종 때 만들어지죠. 총룡청은 이제 북한산성에 만들어지죠.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인조 때 이괄의 난이 발생하시죠? 네, 이괄의 난을 계기로 만든 게 총룡청. 안 적어도 돼요. 뒤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인물에 보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수호청, 남한산성, 어영청, 인조 때 만드는데 그의 아들 효종 때 활성화가 됩니다. 효종 때 활성화가 되고요. 어영청 내에 복수를 설치합니다.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청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를 설치하죠. 여기에 양송이 등장하죠. 책임 인사 양송.
양송, 송을 적어야죠. 송시열, 송중길, 이와 같은 인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요, 무장 출신의 이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꼭 기억하실 것은, 시험에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임경엽 장군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지금 효종이야. 임경엽은 인조 때 명나라로 귀화해 버렸어. 조선 사람인데. 조선의 형태를 못 마땅해서. 그 명나라 장군복을 입고 청나라와 전쟁에 나섰어. 근데 청나라에게 임경엽 장군이 인질로 잡혀. 청나라에서 우리 인조에게 압박을 가하지. 어떻게 조선 사람이 명예 장군이 돼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인조를 겁박을 좀 하죠. 그 인조가 좀 할 얘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인조가 임경을 청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임경을 처결하는데 형태가 장살의 형태로 죽음을 이르게 합니다. 장살이 뭔지 아시죠? 두 다리 두 팔을 의자에 딱 묶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들겨 패 죽이는 걸 우리는 장살이라 불러요. 형벌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혹해요, 그죠? 그냥 칼로 쓱 목숨 쫙 끝내는 가장 간편한 거 좋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이 형벌을 때려서 형벌을 가지고 죽였어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의영청에 복수를 설치합니다. 청에게 복수하겠다고. 왜? 병자로한테 치욕을 겪었으니까.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양송, 송시열과 송중길, 그 다음에 이완 장군 등이에요. 근데 여기 임경엽을 살짝 끼워넣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출제자들이. 모의고사도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선생님들 이걸 살짝 집어넣어. 여러분에게 수업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지 볼까 하고, 테스트 해볼 겸 해서. 임경엽은 이미, 효정이 집권하기 전 인조 때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나 서인의 사병적 성격을 띄고 말았다. 오군영은요. 서인의 사병적 성격. 사병적 성격이라는 얘기는 서인 정권의 정권 유지체계, 쉽게 해서 가로 열고시고요. 서인 정권 유지체계다. 서인들의 정권을 유지한 방책 중에 하나였다. 서인 정권 유지체계였다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오군영들은요. 인기웅변적 성격이다. 인기웅변 성격도 맞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필요에 따라 설치했다. 다 틀리잖아요. 선조가 됐고 인조가 숙종 때 각자 다 다르게 설치되었다. 지방군 가겠습니다. 조선전기 지방군 영진군 수성군 선군 잡세꾼의 위주라는 걸 읽겠습니다. 잡세꾼. 일종의 이제 지방군들은 양천 혼성부대 성격을 띱니다. 양천 혼성부대적 성격이다. 양천 혼성부대 성격을 띱니다. 즉, 양인과 천민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양천 혼성부대. 세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고려 말, 조선 초, 조선 후기 이렇게 조선 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잡세꾼이에요. 잡세꾼 여기가 소오군이에요. 이거 이제 가로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지. 고려 말에 양천혼성부대에 뭐가 있지? 기억나는 사람요?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의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죠.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 갔던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삼도 지역에 남해안과 서해안을 지켜야 할 군사들 전부 다 저쪽 북방에 다 몰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충청과 전라지역, 경상지역을 지킬 만한 남쪽에 병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구들에게 하삼도 지역 우리 땅을 빼앗기고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책을 세우고 집집마다 찾아갔다고. 그랬더니 양인 장정들, 농민 이상 신분 전부 다 어디 가 있어? 저 전방에 다가 있다고. 근데 봤더니 누가 있더라고? 집집마다 남자는 남자인데 얘가 군대 면제받은 노비들 있더라. 그 노비들로 이걸 메꿔야 되겠다. 집집마다 노비들 끌어들여서 메꿔야 되겠다. 그 군을 뭐라 불러요? 메꿨다. 메꿀 연자. 집집마다 찾아갔다. 집호자. 그들 군인을 만들었다. 뭐라 불러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군요. 되게 안 나오는군요. 되게 힘드네. 복습 안 하는군요. 이게 연호군이라고. 연호군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 시대를 물어본 게 100%라고. 어떻게 해? 고려 후기를 물어본다고. 연호군 나오면 무조건 고려 후기 시대를 선택지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능력들이. 한자풀 다 해줬잖아. 맷굴련자, 집호자. 집집마다 갔더니 양인들 전부 다 군대 끌려가고 밑에 노비들밖에 없더라. 얘들을 대신 메꾸겠다. 이게 연호군이라고. 이게 일종의 뭐예요? 양천? 물론 다 노비만 있는 게 아니라 양천 혼성부대로 남더라. 양천 혼성계를 띄고 있더라. 그 다음에 조선후기 소고군. 소고군 봐봐요. 양천 혼성부대이고요. 농한기에 훈련하고요. 농번기 농사 지어야 되겠죠. 바쁘니까. 농한기에 훈련하고. 유사시 전투하고 경비는 자비로 자단했다. 소고군. 소고군은 좀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서고법 때문에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척계강의 기호신서를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게 서고군이에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승리 요인이 꽤 있죠. 한세 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 가장 아시는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죠? 네, 이순신 장군을 한량. 그 다음에, 의병 한량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연합군의 합동 작전에 우리가 승리 요인 중 여러 가지 있겠죠. 네, 특히, 자, 이거 가보겠습니다. 의병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소수 정예 부대예요. 20명, 30명, 40명, 많아야 한 50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 마을에 지형지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형님, 사촌 동생, 오촌 동생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막 구성되어 있어요. 지형지물을 굉장히 잘하고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다양한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니실 때 소대 병력이 기억나셔야 돼요. 소대 병력이 보통 몇명 되세요? 20명, 30명, 각 이런 부대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소대 병력들을 보시면. 근데 거기 소대 안에는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무병이 있어요. 출동할 때 의무병. 통신병이 있어요. 운전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총수 있어요. 저격수죠. 쉽게 해서 장거리 싸는 소총수가 있어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20명, 30명이 한 팀워크를 이루고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그게 소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소대 병력들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소대 병력이 이거예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소수 정예 부대가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척계강의 기호신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소고군이에요. 조선 후기 소고군의 첫째 요소는 그럼 뭘까요? 다양한 무기 시스템이에요.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게 소고군의 특징이에요. 무슨 이런 게까지 해야 되나요? 다 해야 돼. 뭐가 살이 되고 뼈가 될지 몰라요. 그죠? 이게 소고군입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284쪽. 해야 할 얘기를 이미 다 해버렸네. 자, 5군형. 다시 또 살펴보죠. 선조 때 만들었다. 척계강의 기호신서에 영향을 받았다. 기호신서 밑줄 그어야 되겠죠. 예란 중에 유성룡이 건의했다. 삼수병 제도이다. 포수, 사수, 살수로 양성, 사수로 궁성되어 있다. 용병제이다, 여기에.
그리고 삼수미스의 2.2두. 삼수미스 2.2두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삼수미스 2.2두. 어영청. 어영청. 인조 때 설치했지만 효정 때 북벌의 번영으로 삼았다. 총유청. 인조 때 이갈의 날을 계기로 오늘 서울과 경기를 하고 있는 북한산성에서, 그 다음에 수어청, 남한산성에, 금이영, 숙종 때, 궁중수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군역제도의 변천, 아까 오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잠깐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보법, 세조 때, 대립제,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군적수포제 중종 밑줄 그으셔야 돼. 군적수포제를 던져주고 시기를 물어보고 그 시기의 사실을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균역법, 그 다음에 폭포제. 자, 우리 조용조 중에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용입니다. 쓸 용자입니다. 군역제도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물어보면, 분역과 유역 중에 분역입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온 게 군대를 대신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죠. 대립제. 먼저 만들었던 건 뭐죠? 보법. 보법, 대립제, 군대 간 사람 대신 사서 보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병무청이 부패하죠? 방군 수포제. 그 다음에 군적수포제. 책에 다 있는 거니까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한번 했던 것들이니까. 군적수포제, 요건 자주 나오는 거다. 뭐예요? 저 군적수포제를 던져놓고 뭐예요? 이 시기에 쓴 사실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최소한 중종 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책을 물어본다면 이륜행실도를 잡으면 돼. 이륜행실도. 상강행실도가 아니고 이륜행실도. 장유와 교우죠. 어른과 아래 어린아이는 예법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사할 때 친구간에도 어떻게 교우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들. 이게 이륜행실도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나온다면 조광조겠지. 조광조의 개혁책을 여기 선택지에 답을 여러분이 하나씩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조광자면 떠오는 단어가 뭐죠? 개혁책이죠. 중종 때 인물이죠. 중종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애들이 너무 많은 권력과 너무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됐죠. 76인을 이훈을 삭제하게 돼요. 이훈 삭제 사건이 있어요. 중종 반정에 이훈을 너무 과하게 받았어요. 76명이 삭제시켜야 되겠다. 이훈 삭제 사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관리를 뽑을 때 꼭 시험 볼 게 아니라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지 테스트해서 관직에 임명하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현량가. 향약을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향약 보급. 조광조 처음 가져온 게 무슨 향약을 짤까? 김씨씨 박씨도 아니고 여씨. 그다음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소학. 어린아이들 일과 책들, 소학. 이게 중종시기에 조광조가 많이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또 일단 뭐 있죠? 소격서 페이지 같은 거 있겠죠? 도경사를 폐지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 균역법. 균역법 보겠습니다. 용조 때. 요거 아까 해결하고 주장한 사람이 하나 있죠. 우리 NGO 단체 하나 있었죠. 그 사이에 유형어만 살짝 지으면 되겠죠. 자, 우리 처음 우리 군대 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였습니까? 양인? 양인 개병제. 그 다음에 땅도 있었으면 좋겠다. 병농? 일치. 유형이 주장하잖아요. 이거 뭐야? 양역?
변통론.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뭐야? 양인, 계병제와 경론, 일치 같은 걸 다시 들어간다면 군에 대한 문제가 좀 없어질 것이다. 그래, 균역법 보겠습니다. 이홍적 때 만들어진 거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별표 5개짜리죠. 자, 이홍조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세자가 되기 전에 세자 신분은 연인군이에요. 연인군 시기에 궁궐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복형이 있던 기홍종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궁궐에 살 수가 없어요. 연인군 시기에 나는 왕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 영조가 어떻게 해요? 궁궐을 출입한다든가 유명 인사를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혹시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주로 할수 있는 게 흥선대원군처럼은 아니지만 흥선대원군 비슷하게 행동들 해요. 주로 어디로 갈까요? 술집도 가고요. 술도 마셔야 되고요. 관심 없다. 세상 일에. 그 다음에 여자도 만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동네에서 좀 노는 알패들도 좀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약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흥선대원군처럼 약간 트릭을 좀 써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서 영인군이 백성들의 삶을 봤다는 거죠. 백성의 삶을 보니 하루 종일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봤더니 포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옷감을 갖다가 1년에 두 필씩을 갖다가 이거 일명 포로 낸다 해서 그래도 군포라 불러요. 쉽게 해서 국방비를 갖다가 군포로 2피씩을 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럼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물어봤더니 5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이거 제작하는데. 그럼 1년은 365일, 달로 치면 12달이에요. 반 이상을 농민이 농사 짓는데 시간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옷감을 만드는데 투여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농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 2필에서 1필로 균일하게 모든 백성들이 바쳤어. 이걸 또 뭐라 불러요? 균역법이라고 그러고. 근데 2필, 3필로 감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또 뭐라 그럴까? 포를 감해줬기 때문에 감포론이라고 불러. 그럼 감포론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부족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안책이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대안이 또 물어본다고. 하나, 둘, 세 가지 대안을 또 물어본다. 대안책을. 그래서 그 교재에 지금 다 적어놨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결작. 그 다음에요, 선무, 군감포. 그 다음에요, 잡세. 잡세는 처음 걷는 게 아니에요. 고려에도 잡세를 거뒀고, 조선에도 잡세를 거뒀어요. 어세, 염세, 선박세예요. 고기를 잡는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잡세는 원래 호조가 가져갔던 것들이에요. 호조의 예금, 조세 수입원 중에 하나가 잡세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국방비로 돌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걸 쉽게 해서 국방비로 돌렸다 보십니다. 국방비로 이걸 돌렸다 보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잡세라 보시면 돼요. 결작, 선무공안포, 잡세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마지막인가요? 포포제. 조선시대 양반 군대 안 갔죠. 그 양반은 국방비도 안 냈죠. 언제부터? 중종반정 이후부터 국방비도 안 내고 양반들이 자제들은 군대도 안 갔다고. 자, 그렇다면 힘없는 백성들 어떻게 돼요? 국방비 아주 꼬박꼬박 다 내고 있다고요. 꼬박꼬박 다 내고 있다고. 10원짜리나 떼먹을 수 없고 다 내고 있다고.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네, 불만이 증폭되고. 이걸 해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물어봤죠? 양반들에게. 왜 국방비 안 내십니까? 이렇게. 국방비 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양반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체 내뿐 양반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세금을, 왜? 양반도 집이 있고,
일반 농민들도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세금을 내면 되겠네? 그래도 보통 가가호라고 그러죠. 가가호에게 국방비를 내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가 들어가서 군포를 냈다는 뜻이에요. 국방비용으로 포를 냈다. 그래서 호포제라는 뜻. 집집마다 냈다. 근데 양반들 좀 그동안에 몇백 년 동안 국방비를 내지 않고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흥선대원군에 밀려가지고 집불 아무것도 아닌 게 갑자기 대원군이 되자마자 강경질을 펼치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안 내자니 흥선대원군의 눈에 벗어날 것 같고. 그래서 내긴 내는데 약간 쪽팔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에게, 노비들 이름이 보통 이렇죠. 뭐 개똥이, 뭐 소똥이 막 이런 식의 이런 안 좋은 이름들 붙이죠. 그래서 개똥이가 관청에 가지고 호포를 갖다가 납부하게 돼요. 대신에 여기 김대감댁인데 우리말에요. 김대감댁 소속의 노비인 제가 개똥이가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징수하고 오는 거예요. 약간 창피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징수하게 됐다. 이게 호포제라고 합니다. 호포제. 집집마다 내게 되었다. 이제 양반도 세금을 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같이 세금을 냈다. 그래서 같은 말로 가지를 동자를 써서 호포제 또는 동포제란 용어도 쓰인다. 다 됐죠? 그 다음에 방위체제의 변환 보겠습니다. 진관체제 세조 때, 재정방략체계 명종 때, 을묘회관을 계기로, 그 다음에 소거군체제, 진관체제 복구. 자, 이제 방위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위체제 보겠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방위체제를 보겠습니다. 입군체제라 불러요. 입군체제. 책에 없는 부분이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왜? 세조 때 바로 진관체제가 됐잖아요. 세조 전에는 체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체제를 앞에 적고 싶은 거야. 입군체제. 내년에 책을 쓸 때는 다시 못 믿겠습니다, 제가. 네. 입군체제입니다. 입군이란 일익을 군사 1,000명을 얘기해요. 일익은 군사 1,000명. 그렇다면 군사 주둔지 중요도에 따라서 1익을 할지 2익을 할지 기타 5익을 할지 판단하는 거예요. 지간의 위정자들이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입군체제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가장 군사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아니겠어요? 그죠? 남쪽하고 북쪽이겠죠. 애구하고 북쪽 예전역들이 가장 침범이 빈번하니까 이쪽에 보통 5익, 5익, 10익, 15익 이렇게 군사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걸 입군체제라 불러요. 그 다음에 세조 때 진관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진관체제란 주와 현의 군을 배치하는 제도를 갖다가 진관체제라 불러요. 주와 현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선에 군을 배치한다는 말과 같아요. 봐볼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선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이선이에요. 자, 이게 재정방략체가 되는데요. 이건 도단이에요.
단위의 군사를 배치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일선에다가 군사를 배치했다. 여기 일선이에요. 여기 일선이에요. 여기 일선이에요. 여기 재정방역 체계다. 재정방역 체계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을묘의 변식이다. 명종 때 전라도 서해안, 서해안이 뚫렸어. 구체적으로 하면 전라도 해남과 장흥 지역, 요즘은 군이라고 쓰죠. 장흥군 지역이 애국에게 뚫렸어요. 이게 재정방략 체계로 바뀌는 전환이 됐다. 자, 봐봐요. 여기가 해남 바닷가예요. 땅끝 마을이니까. 자, 애구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바닷가에 왔는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왜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진관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변에 군사 배치됐다고. 내륙으로 와야만 군사가 보인다고. 내륙으로 들어와야만. 애국에 의해서 뚫렸어, 이게. 진관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라도 서해안이 뚫리게 되면서 재정방략체계로 전환이 되었다. 왜요? 다시 일선에서 군사를 배치하는 게 재정병력체계라고. 아니, 배를 타고 이렇게 딱 배를 정박시키고 상륙해버렸다는 거야, 바로. 왜?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재정방략 진관체제의 단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재정방략체계가 실패합니다. 언제 실패한 줄 아시죠? 임진왜란 때 실패합니다. 볼게요. 왜 실패한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산 앞바다예요. 동네 앞바다예요. 2만 명 군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일선에 배치되어 있다고요. 제 일선에 배치된 게 재정방략 체계예요. 일제병. 그 다음에 이급한 상황이 되면 도에 있는 모든 군이 한 군데로 다 모여요. 한 군데로. 이 주변에 뭐 진해 부대가 있다든가 김해 부대가 있다든가 이런 군부대원들이 부산 앞바다로 애국어 침입해 왔습니다. 전부 다 부산 앞바다로 오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재정방략 체계예요. 이거 토탈 합쳐봐야 4만, 기껏 해야 한 5만에서 6만밖에 안 된다고요. 부산 지역의 모든 군을 총 직결시켜봐야. 근데 임진왜란 때, 자그마치 20만이 들어와요. 20만이면 돼요, 이게? 게임이? 안 되지. 부산이 임진왜란 때, 쉽게 짧게 해서 2박 3일에 다 끝난 거야, 쉽게 얘기해서. 2박 3일 동안에 이게 다 무너진 거야. 길게 잡아서 3일 만에 부산이 무너져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계는요, 재승방략 체계라고. 도단위 군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자, 그러한 다음에 봐봐요. 상륙한 애구들이요, 일본 애들이. 일선 어디로 가요? 경상북도로 올라간다고요. 경상북도 문경세제로 올라가요. 문경세제로 가는 이유가 여기가 충주예요. 충주는 서울과 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 버스를 타고 와도 1시간 반 안쪽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 당시에 걸어가면요. 최소한 이틀이면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자가 천천히 가 떨어져서 2박 3일은 된다는 거예요. 충주가 떨어진다고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해요? 서울을 버리고 개성으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선조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1개 부대가 다시 이렇게 상륙하고, 그 다음에 1개 부대가 조금 호남을 향해서 온다는 거야. 호남을 오는 이유는 뭐죠? 호남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복창지대라고요. 여기서 애구들이 노리는 거 뭐죠? 군량미예요.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군량미가 필요하겠죠. 근데 호남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게 어디죠?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그래서 처음 일어난 게 뭐죠? 이때 의병이에요. 왜? 경남이 뚫리면 호남이 뚫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갑제후 같은 의병들이, 동네별로 이제 의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을 수호하게 돼.
경남만 수호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호남 지역을 지키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임진왜란한테 다 뚫려서 팔도가 다 뚫렸는데 호남이 살아남았어요. 호남이 살아남았어요. 물론 호남에서도 의병이 일어나고 경상남도 같이 의병이 일어납니다. 호남 의병, 경남 의병들이 또 합동 작전을 하기도 해요. 이만큼 많은 노력의 결과 우리가 임진왜란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병의 활동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자, 봐봐요. 임진왜란한테 재성 방략 체계는 성공이 실패했어. 실패했지. 왜? 일선이 무너지고 나면 이선이 시커질 군대가 없다는 거야. 군 단위로 막 들어가는 거야. 군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막 들어가는 거야. 재성 방략 체계 단점이 일선이 무너지면 이선이 방어할 시스템이 없다는 거야. 실패했어. 자, 임난후 갑니다. 그 임난후 다시 뭐로 가야 될까? 다시 짜고 있는 진관 체제가 다시 와야 돼요. 진관 체제가 다시 복구돼야 돼요. 진관 체제 다시 어디예요? 주현에, 주와 현에 군사가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점이 뭐죠? 진관 체제의 단점은? 자, 봐봐요. 자, A라고 하는 진이 있고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고 A, B, C, D 진이 설치돼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얘가 서울이라고 생각해봐. 서울에 왕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계속 올라갈 거잖아. 그럼 A라고 하는 진을 치고 있는 이 부대는 뭘 해야 돼?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군사가 적어요, 일단. 그럼 어떡해요?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돼. 전원 전사해. 왜 이걸 할까요? 영어 좀 쓸게요. 전쟁을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지연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에서는 시간을 볼 수 있다고요. 어? 일주일 버텼네? A 진에서? A 진이 뚫으면 어디로 가죠, 얘들은? B로 올라가겠죠. 또 일주일 또 버티는 거야. 일주일 버티고 일주일 버티는 거야. 한 달 정도를 버티게 되면 어떻게 중앙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군을 모집하고,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모집하고, 총, 직벌체, 총, 모든 군사를 직결시키는 체제를 만드는 거야. 이걸 벌기 위한 방법이에요. 단점은요? A와 B와 C의 D의 진을 치고 있는 진관체제는 전멸이라고 해야 돼. 전멸체제야. 장교는 이걸 알아. 진관체제의 단점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 일주일이면 모두 죽는다. 대신 우리가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전에 우리가 하나의 희생자다는 것. 대신에 사병들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겠죠. 열심히 싸도 열심히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건 희망을 막 주겠죠. 그러나 희망은 희망이고요. 그냥 다 죽어요. 이게 진관체제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현재 우리 21세기 뭘 쓸까요? 진관을 쓸까요? 재생방략을 쓸까요? 재생방략이라고? 진짜로? 두 가지 다 써요. 생각해봐. 전방 부대 있죠? 그 다음에 각 연안에 해군 부대 있죠? 그 다음에 내륙에 부대 또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예비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전방 갑니까? 가까운 데 갑니까? 가까운 시단위, 군단위에 가면은 대부분 훈련 부대들이 다 있잖아요. 또 그 옆에가 무슨 부대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써요. 재성 방략 체계와 그 다음에 진관 체계를 다 써요. 다시 한번 가봐요. 헷갈리지 말아요. 재성 방략 체계는 일선에 배치해요? 이선에 배치해요? 일선, 최전방에 배치한다고. 해안가와 좌우 전방에 철선에 근무한, 철책선에. 진관 체계는 일선이에요? 이선이에요? 이선이라고. 이선에 배치한다고. 임진왜란 실패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재성방략 체계가 실패해서. 왜? 재성방략 체계 일선이 무너지면 이선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어떻게 해? 완전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기타 군사제도, 봉수제. 우리 봉수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을 알렸죠.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런, 봉수를 통해 파발제, 임진왜란 때 여건제가 무너지자 선조 때 공조가 가난했다. 선조 때 마련하고 파발제. 파발제를 만들게 된 것은 그 명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조명연합군 참전할 때 봉수벌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이렇게 이용했다. 우리도 그 제도를 살렸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쟁 날 때, 일본이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게, 봉수대를 먼저 점령하는 게,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봉수를 점령하는 거. 왜? 서울로 연락을 할 수 없게끔 차단하는 것들.
꾸준하게 봉수불이 계속 두 개만 피해졌는가? 계속 안전하다는 거 봐. 세 개 침범하고 있다. 네 개 적과 적병과 전투 중이다. 다섯 개는 무너진 거거든. 이걸 신호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기 중간중간 산 봉우리에서 계속 그 연기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세 개, 네 개 올라가면 어떻게 바로바로 휘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그냥 차단시켜버려. 한참 뒤에나 전쟁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이미 늦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안 되겠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파발제로 임진왜란부터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여건제, 공문서를 전달하고 30리마다 설치했다. 병조에서 관할하기도 하였다. 예.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